자, 우리 교재 245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등기죠. 예, 부동산 등기인데 등기라고 하는 건 실체권리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외부에 알리는 그러한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건 부동산 권리 변동에 관한 공시 방법이다. 그래서요,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물권이 변동이 됐을 때는 물권이 변동이 되면 그 변동 사항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공시의 원칙. 그래서 외부에 알리는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로 했고 동산은 점유라고 하는 방법. 이 점유는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인도를 통해서 점유하는 방법으로 알리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걸 이제 공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공시 방법은 이제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신의 원칙이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데 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신의 원칙이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고 인도에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등기가 혹시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여기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인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유효인 등기예요. 공시라고 하는 건 물권 변동, 즉 실체 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외부에다가 알리는 기능 이외에는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외부에다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등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등기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잘못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다른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가지고 있는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는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 서류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고 얘는 소유권 없이 등기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야 되느냐? 무효 등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을이 병에게 다시 양도해서 그자 이름으로 등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갑이 자기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무효등기 말소에서 이게 말소가 되면 이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얘한테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 원인 없는 등기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효등기 말소하고 말소하게 되면 이 등기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등기는 실체 권리와 실체 권리와 표시인 등기가 일치하는 등기죠. 그럼 이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는 실체 권리 없이 등기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 등기고 이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거래한 제3자 병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이 등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그 등기는 무효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인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고 이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가 됩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 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갑이 제3자 A에게 자기 권리를 양도했다.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취득했고 등기는 아직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무효등기 말소하고 무효등기 말소하고 무효등기, 그렇죠. 등기를 회복하게 돼서 그때 이전 등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강력하게 보호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나중에 등기 격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유권은 얘가 먼저 취득했고, 나중에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완전한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등기만 갖추고 있었지,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더라도 무효 등기만 승계받은 것이지, 권리 자체를 승계받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예, 등기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잠깐 봤는데요. 자, 우리 245페이지 보면은 등기가 나오죠, 등기. 등기라고 하는 건 거기 등기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십니다. 등기되어야 할 물건들, 등기되어야 할 권리들 나오는데 이거 다 등기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볼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도 사실 등기, 권리 등기, 보존 등기, 변동 등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우리 시험에 건드릴 내용도 아니고 또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별로 그렇게 건드릴 내용도 아닙니다. 자, 248페이지 보면은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에 따라서 본등기, 가등기, 뭐 이렇게 가등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등기 절차는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 신청은 보통 공동 신청주의가 있고 단독 신청주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하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249페이지 나오죠.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 앞 시간에서 공부했듯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실체 권리자가 자기하고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자, 실체 권리자가 실체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 이 등기는 무효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등기,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요. 아직 실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실체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는 물권 얘기하는 겁니다.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것. 즉 아직은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자가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요거 예를 먼저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하고 을이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행하기로 한 날 갑이 매도인이에요. 그래서 목적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했고 얘는 이제 이거 2억 원이라고 한번 할게요. 2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지금 을은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하겠죠.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은 소유자가 되기 전이잖아요.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아직 등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이 등기 청구권은 조금 전에 지운 내용이에요. 갑이 가지고 있는 갑 소유 부동산 등기까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래도 이 등기는 무효죠. 이건 말소가 됐어도 등기 자체에 효력이 소멸한 건 아니에요. 그냥 등기가 지워져만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건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만 얘는 실체 권리 없이 등기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가 무효 등기거든요. 그럼 무효 등기인 경우에는 제가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난 다음에 동작 빠르게 병에게 또는 정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실체 권리 없이 이루어진 전부 무효인 등기죠. 그럼 이때는 갑이 을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이거 무효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등기도 무효로 만들고 이 등기도 무효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말소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는 등기, 즉 소유권은 있었지만 등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여기다가 야 무효등기 말소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라? 바로 이전 등기해라. 근데 이전 등기의 원인이 뭐냐? 진정 명의자가 나니까 진정명이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그래서 이전 등기 받아버리면 그때는 또다시 등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절차를 줄여놓은 겁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재 소유자인 물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지금 정 이름으로 경유되어 있으니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 잠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이 매매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했답니다. 그러면 해제했다.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기는 인위적으로 말소해야 되겠죠.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람이 이 무효 등기를 말소 청구합니다.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도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249페이지에 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고 발생 원인 같은 거 너무 이론적인 거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물권을 가진 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4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넘기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권 물권자가 취득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등기를 해야만 물권을 취득하니까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 되어야 되겠죠. 예, 한 장 넘겨보시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례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사례로 나올 거예요. 이건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고 실체 권리자는 현재 물권자잖아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다. 245조 1항에 보시면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법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하기 전에 아직 소유자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취득하기 전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그건 좀 중요하고요.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 환매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니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일 수가 없죠. 이건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 등기 말소 절차를 줄여놓은 겁니다.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우리 판례는 이 두 가지는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봐요. 소송물이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지면 둘 다 진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진정명의 회복 거기 맨 밑에 최근의 판례는 견해를 변경해서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부진정한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외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라고 했어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전 등기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송물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요. 등기의 효력이 나오는데요. 등기의 효력은 거기에
조금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그 강의 노트 교재 63페이지에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네, 거기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등기 절차라든지 등기 종류와 같이 등기법에서나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고 일단은 네,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건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등기. 등기는 실체 권리와 비교해야 됩니다.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를 한번 비교해서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는 경우와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등기에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 등기에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효력은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불일치의 유형은 대단히 많아요. 불일치의 유형은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민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섯 개 정도입니다. 등기법에서 건드릴 수 있는 내용 말고 민법에서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다섯 개 정도고 요거 이상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주로 많이 건드리면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겠지. 근데 이쪽에 낼 수 있는 것들도 두 개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게 다섯 개이기 때문에 다섯 개를 다 한번 망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원인이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기에 불법 말소가 있었다.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도 나눠서 봐야 되는데 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 1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 가지고 분석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부동산에 권리 사항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물건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갑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불법 말소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8월 1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8월 1일자로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럼 8월 1일자로 이것도 지워졌겠죠. 8월 1일로 지워지고 갑이 병이 소유자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9월 1일자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걸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등기의 불법 말소예요. 등기가 말소됐다 그래서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때 을은 갑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하게 되면은 예, 등기가 회복이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병은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인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그렇죠.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7월 1일자 소유자는 갑이죠.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즉 저 등기 원인 없이 말소한 자는 갑이잖아요.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 청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하고 관련돼서 또 유사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병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의 이 저당권이 7월 1일자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됩니다.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8월 1일자로 얘가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 경매를 해서 9월 1일자로, 이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날짜 쓰는 거예요. 9월 1일자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9월 1일자로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명의의 등기는 9월 1일자로 지어졌을 테고 이것도 9월 1일자로 아마 말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10월 1일자로 자기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에 경매가 이루어진 걸 발견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요거하고 똑같은 현상으로서
을이 갑에게 말소 당시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에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는 얘는 얘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원래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다 소멸하는데 다만 을의 이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었으면 을이 먼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병이 받았을 텐데 이 경우에 이게 원인 없이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경매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얘한테 배당 안 된 돈이 병에게 다 배당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회복은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이때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배당이 되었더라면 을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얘가 받았으니까 이때 병에게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전을 네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금액 부당이득으로서 내놔라라고 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지 원래 이게 살아있었어도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이거는 배당받고 소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요거 두 개가 등기의 불법 말소와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의 양적 불일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의의 양과 등기의 양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양적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2번은 여기다가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양과 등기한 양, 즉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저당권을 얼마 설정해 주기로 했느냐? 5천만 원짜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가서 등기는 7천만 원을 등기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5천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7천을 세모로 표시하게 되면은 지금 등기 양에 합의한 양이 다 들어가죠. 즉 저당권자가 취득한 권리는 5천짜리인데 등기는 7천이랬다. 그러면 권리가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다 표시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냐? 이거는 유효인 등기예요. 유효인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7천이 등기가 됐다고 해서 권리자가 취득한 권리가 7천이 아니라 그때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5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표시가 7천이 되어 있다고 해서 7천 다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합의 내용이 7천인데 등기는 5천밖에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권리는 이만큼인데 표시는 이만큼밖에 안 됐다. 권리가 다 표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되냐? 무효 등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효 등기가 되는데 여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일부 무효의 법리에. 그러니까 여기는 5천만 원은 무효로 하되 다만 내일도 어떻게 하라? 2천만 원 더 가져와라. 그럼 7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를 두 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뭘로 하자? 유효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권리자 입장에서 성격이 착한 권리자는 5천만 원 그냥 놔두고 내일 2천만 원짜리 등기 하나 더 해와라 라고 해서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완전히 무효로 보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양적 불일치입니다. 양적 불일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표시의 불일치. 그래 표시가 잘못된 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세 번째 보니까요. 자 갑이 신축한 건물이 있었어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고 요거는 7번지 토지에서 분할돼서 나온 7의 1번지 토지예요. 그래, 가가지고 7월 1일자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1. 그래서 갑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해서요. 집어는 7의 1번지 그래야 되는데 7의 1번지가 아마 어색했나 봐죠. 7번지로 그냥 해서 요것만 적어놓고 보존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자로 가서 등기부 띄워보려고 하니까 7의 1번지에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그랬더니 아 그때 당시 내가 술이 너무 취해서 등기하러 왔다가 등기 안 하고 갔나 보다 라고 스스로 착각에 의해서 다시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똑바로 7의 1번지로 해서 똑바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9월 1일자로 아 이게 잘못됐겠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 일자를 빼먹었구나 라고 해서 9월 1일자로 잘못된 등기를 고쳐서 합니다. 7월 1일로 경정등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등기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상 일물 일권주의는 등기법에 가면은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등기 기록은 권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 기록도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걸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미 등기 기록은 하나만 있어야 되고 똑같은 내용의 두 개의 등기 기록이 있으면 하나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절대적으로 무효냐?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는 이 등기죠.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가 8월 1일 날 있었고 이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고 있다가 9월 1일자로 실체와 부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9월 1일자에는 이미 실체와 부합되는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되는 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 이미 있었어요. 이게 9월 1일 이전에는 이 부동산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9월 1일자로 실체와 부합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유효인 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민법의 일물일권주의는 등기법상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다. 자, 이게 표시의 불일치였고요. 그 다음에는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격리된 이중보존등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중보존등기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하나 신축을 했어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해서 요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가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름을 하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8월 1일자로 가서 자기 이름으로 또 소유권 보존등기를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예, 또 하나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유효인 등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 따져볼 필요 없이 무조건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혹시 9월 1일자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 다음에 10월 1일자로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는 원인, 절대적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싹 다 무효가 되고 이 등기만이 유효인 등기가 된다. 즉, 동일인 명의로 이중으로 격리된 등기가 있대요. 이때는 선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일 수밖에 없고 이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이에 터잡은 등기라고 합니다. 이에 터잡은 등기도 모두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인 명의일 때 이런 것이고요. 혹시 갑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3자 을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버렸습니다. 자, 그 권리를 양도했어요. 양도했으면 이 등기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양도를 하면서 얘한테 웬일인지 8월 1일자로 또다시 을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이제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으로서 이 자체만 가지고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미 유효인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줬잖아요. 이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등기가 이미 유효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이한 효력 때문에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두 개가 생겼을 때예요. 두 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먼저 격려된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비록 그 매수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등기부가 두 개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이게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라고 해서요.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앞에서 잠깐 뭐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할 때 잠깐 이제 본 내용이긴 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 과정의 불일치다라고 하는데요.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샀습니다. 갑소유의 토지에 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로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매매를 했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 다음에 얘가 제3자 병에게 양도하면 좋겠는데 얘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기 전에 다시 얘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이렇게 경로가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얘 이름으로 등기가 경로가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할 때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등기 자체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의 매매는 유효입니다. 이 매매는 유효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효고 그럼 얘는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죠.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제3자와 다시 매매했답니다. 이 매매도 유효고 그럼 이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여기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효인 등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 생략 등기다 또는 미등기 전매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만 일치하면 유효인 등기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이 있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했어도 즉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해도 이미 유효인 등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격려된 무등기는 무효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등기부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상황을 봤어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본등기의 효력이 바로 나오는데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의 불일치에 관해서는 우리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네,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 255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거기에 이중보존등기가 있죠. 이중보존등기 중간에 양쪽 가로 2번에 보이십니까? 거기 이중보존등기의 판례 내용을 보시면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중 하나가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그 등기는 공시의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실제와 합치하는 보존등기만이 효력을 갖는다. 그거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이거. 그래서 하나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고 하나는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인 경우에는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만 유효인 등기다. 자, 이때 이중보존등기에는 동일인 명의의 이중등기와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중등기 등기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 이때 판례는 어느 것이든 실체관계 따지지 않고 등기 선호에 따라서 나중에 행해진 등기를 무효로 본다라고 하는데 절차법상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 따질 필요 없이 일물일권주의를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비록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의 부동산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해도 1부동산 1용지주의가 아니라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해야 돼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2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중으로 격려됐다. 등기 기록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내용의 불일치 중에서 나에 보면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 양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 내용이 물권행위보다도 큰 경우 그랬잖아요. 양적 불일치는 등기된 내용이 더 큰 경우엔 이 등기는 유효인데 반대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거기 등기된 권리 내용이 물권행위 내용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등기된 권리 내용이 물권행위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전부가 무효지만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원하는 경우에는 등기된 한도 내에서 유효가 된다. 등기된 부분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2천만 원 추가적으로 등기하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 과정의 불일치다라고 해서요. 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해서는 우리 총칙에서 공부했으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보십니다. 그냥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그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냥 유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인 등기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등기의 불법 말소를 제외하고 양적 불일치, 표시의 불일치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분은 안 돼 있죠. 구분은 안 돼 있는데 우리 강의 노트지에 보시면 요거 구분 잘 해놨습니다.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 65페이지에 걸쳐서 이중 보존 등기까지 잘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생략 등기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지금 칠판에 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여기에서 등기의 효력 지금 불일치를 봤으니까 일치된 거 요거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요거에 관한 설명은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